화장지가 꼭 뿌리에 감싸져 있어야 돼요. 코트에서 바로 꺼내서 씹는 애들은 뿌리 알착이 제일 빨라요. 역시 너무 예뻐요. 그래도 뿌리가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저는 슴슴이로 하고 있어요. 요즘에 슴슴이 실루엣입니다. 얘는 플라스틱은 뚜껑이 좀 커요. 그래서 새뚜껑 꼭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주세요. 이렇게 물을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이입니다. 오늘은 택배 받은 다육이 관리법입니다. 원래 택배를 받아서 바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 바로 분갈이를 못 해줄 때는 이렇게 화장지가 꼭 뿌리에 감싸져 있어야 돼요.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얘는 이미 하늘로 뿌리가 가서 분갈을 해도 뿌리 안착이 좀 오랫동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분갈이를 해줄 때는 바로 받아서 빨리 분갈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예전에는 무슨 그 썰이 있었냐면, 택배를 받거나 뭐 다육이를 이렇게 해갖고 분갈이를 한 일주일 정도 말려서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혀, 절대 일주일 말려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갈이를 그래도 10년 그 엑스플랜트 심폴 뭐 지맣게 받아서 한 지가 10년이거든요. 근데 다육이를 제가 분갈이하고 왜 지금도 그게 아이러니한 게왜그 다육이를 받아서 한 3, 4일 있다가 해주거나 아니면 그 다육이를 뽑아갖고 말려서 분갈이해주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원래 다육이를 이렇게 흙에서 적출될 때, 그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엽들은 뿌리에 흙을 탈탈탈 털지 않아요. 뿌리에 흙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심거든요. 근데 다육이만, 이렇게 뿌리에 있는 흙을 다 털어요. 근데 관엽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뿌리에 있는 흙은 절대 털지 말고 조금 보유한 상태로 심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 관엽들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육이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뿌리 활착이 잘 되는 거는 포토채 사갖고 와서 바로 포토를 분리해서 바로 심었을 때 뿌리 활착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택배를 와서 바로 심었을 때가 그 다음에 한 3, 4일 일주일 뭐 이렇게 한달 이렇게 있는 애들은 뿌리 활착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특히 겨울. 겨울에는 바로 받아서 심어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다육이가 많다, 그러면 이게 주제별로 조금씩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개씩 꺼내서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좀 이렇게 많이 며칠 동안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택배를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 이거를 휴지를 이게 제 같은 경우도 휴지를 둘둘둘둘 말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요렇게 노출이 돼 버리면 여기가 완전 그 낙엽처럼 바스러지게 말라 버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도 지금 많이 말랐는데 배송이 와 갖고 예, 거진 요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뿌리가 재생이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수분기가 싹 말라 갖고 지금 아주 말라 삐뚤어졌네요. 이럴 경우에는 뿌리를 다 자르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막 잡아 당겨지고 빠지고 이런 거는 말라서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뿌리가 활성화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육이 심을 때는 이렇게 요 정도 잘라갖고 심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중에 노출된 뿌리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많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뿌리만 가지고 원래 또 굵은 뿌리는 또 자르면 안 돼요. 걔네들은. 얘네들은 얇은 뿌리죠. 이럴 경우에는 두고 옛날서부터 굵은 뿌리는 자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르게 되면 걔는 조금 어느 정도 말렸다 심어야 되겠죠. 흙 속에 들어가면 습도 많고 그래서 다육이가 물음에 가장 취약해요. 얘네들이 건조한 환경에서 적응이 됐던 애들이라 그 습도가 많고 환기가 안 되고 그러면 좀 힘들어하는데 겨울에 환기가 안 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온도가 높을 때 환기가 안 되면 거기에 이제 균들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안 자랄 수 있는데 그래서 택배를 받아서 바로 분갈이 해주는 게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바로 분갈이 못 해줄 때는 이렇게 뿌리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게 그 뿌리가 아주 그냥 바스러지게 말라버리면 제 역할을 못하고 원래 그 뿌리도 원래 이게 식물들이 이게 뿌리가 공중에 노출이 되면 걔는 이미 죽은 뿌리라고 예전에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육이를 심어 보니까 포트에서 바로 꺼내서 심는 애들은 뿌리 활착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포토째 심는 애들이 제일 좋고 택배를 받았을 때는 바로 분갈을 해주고 바로 분갈을 못했을 때는 뿌리가 공중에 노출이 되지 않게 화장지를 감거나 아니면 다이소에 가면 2,000원, 3,000원짜리 배양토 있죠. 그거를 그냥 플라스틱 통에 담아갖고 임시로 꼽아놓는 거예요. 그 흙에다가 꼽아놓고 내가 여유로울 때 하나씩 뽑아서 분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선물 받은 요 아이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블레이드 러너. 이름 너무 어려워요. 가람다위에게 선물해준 건데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생김새는 큐빅 프로스트를 좀 닮았어요. 근데 골든 글로우를 많이 닮았어요. 생김새는 큐빅 프로스트, 색감은 골든 글로우를 하고 있는 블레이드 러너. 요 아이랑 요 실루엣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게 러블리하죠? 요 다이기를 분갈이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택배 언박싱 하다 보면 얘네들이 많이 이게 벗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엽도 정리하고 많이 말라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쓰러진 거는 조금 털면서 잘라지거든요. 이렇게 얘는 그래도 뿌리가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게 보이시죠? 화분은 도양 화분입니다. 이렇게 도양 화분 깔망 깔아주시고요. 깔망 깔아주시고 배수층은 뭐 펄라이트, 난석, 휴가토 등등. 저는 숨숨이로 하고 있어요. 요즘에 숨숨이. 숨숨이. 숨숨인데 절반이네요. 너무 많아요. 조금 덜어야 되겠어. 얘는 3분의 1. 얘도 3분의 1 정도 깐 것 같아요. 숨숨이로. 마사토로 하셔도 돼. 마사토로 해도 되냐고. 원래 마사토가 정석이에요. 배수층은. 근데 저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숨숨이, 뭐 펄라이트, 뭐 난석, 휴가토 이런 애들로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 너무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뿌리가 말라서 비틀어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주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쁜 앤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빨리 분갈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뿌리 알차가. 특히 이렇게 건조한 겨울에는 너무 말리시면 안 됩니다. 말릴수록 뿌리 활착하는 게 느려져요. 근데 예전에는 일주일 막 3일 이렇게 뽑아서 분갈이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랜 동안 분갈이를 해보니까 그게 제일 안 좋아요. 바로 분갈이가 제일 좋아요. 예.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너무 예쁘죠? 물들면. 얘네들이 입이 그 라인이 사랑스러워. 이렇게 보면 핑크핑크하니 러블리하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산석으로 한번 해줘 볼게요. 얘네들도 무게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좀 무게가 있어야 얘네들 좀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복토는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돼. 물이 잘 안 마르기 때문에 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500ml 생수통에다가 소주를 한 네 뚜껑, 아시죠? 많이들. 세 뚜껑에서 네 뚜껑. 얘는 뚜껑이 커요. 세 개만 집어넣을게요. 그 유리병은 뚜껑이 작은 것 같은데 얘는 플라스틱은 뚜껑이 좀 커요. 그래서 세 뚜껑. 저는 분갈이하고 물을 바로 줍니다. 흔들어서 여기 구멍이 썼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주세요. 구멍을 하나 뚫어갖고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한 세네 바퀴 물을 털어주세요. 소주물은 금세 마르더라고요. 보니까 뿌리 알차기에 좋고 이상하게 색깔이 금세 안 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그 부엌 창가에 두면 애들이 물을 금세 빼는데 그래도 조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게 소주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분갈이하고 물을 추울 때는 바로 주고요. 그리고 추운 곳에 두지 않고 부엌 창가 쪽에 둡니다. 이렇게 물을 주시고 1차 물주기를 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또 물총으로 이렇게 이런 걸로 주신 다음에 한 세네 바퀴 둘러주시면 됩니다. 또 일주일에 세네 바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뿌리 활착에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 추첨 있어요. 예쁜 것 같아요. 7cm 드름이 분인데 그래도 높이 이렇게 있는 목대. 예전에는 제가 큰화분에다 심었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크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물이 예쁘게 드는 것도 아니고 맹숭맹숭 차라리 작은 화분에다 갑박하게 키우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얘도 실루엣. 제가 꽃화분을 이렇게 잡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안 좋거든요. 왜 꽃이 제가 찰흙으로 만든 거는 여기가 이렇게 조금 금이 가더라고요. 찰흙화분 제가 만든 거야. 이렇게 실루엣인데 실루엣 너무 예뻐요. 키워보세요. 이렇게 예쁜 가격도 착해요. 얘가 한 3-4천원이면 그래도 군생 좀 크기를 크게 좀 생각하시면 5천원 아주 가격 착하면서도 예쁘게 물이 들고 이렇게 러블리하죠. 얼굴이 아주 예쁜 실루엣입니다. 라인이 아주 핑크핑크 러블리하게 사랑스럽게 물이 들었죠. 오늘 나눔 추첨할까 합니다. 오늘 나눔 추첨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보면 미니 화분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보면 도자기 화분 예쁜 꽃 화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두 개 이게 두 개 한 분 이렇게 갖고 세 분을 추첨할 거고요. 이렇게 우암도의 미니화분이에요. 미니화분. 이렇게 요 모양이 있는데 사실 요 모양이 되게 많고 요 모양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요 모양을 빼고 요 모양만 10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3명, 10개 미니화분 3명. 그다음에 이렇게 요 4개 한 분씩 해갖고 3명을 뽑을 거예요. 요렇게 너무 예쁘죠. 화분 사이즈 밑에 있는 도자기 화분은 되게 또 크고 좋아요. 위에 미니는 되게 귀엽죠. 색깔은 임의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뽑아주세요. 최세봄님 축하합니다. 행복한 꽃구루 당첨되셨습니다. 빠르게 뽑아주세요. 위드커피님 당첨되셨습니다. 마지막 행복한 꽃구루 함다육사랑님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우암도의 콩분이에요. 요게 10개 갑니다. 요게 요게 10개 세 분을 뽑을 거예요. 뽑고 있습니다. 빠르게 뽑을게요. KHL님 당첨되셨습니다. 김정혜님 당첨되셨습니다. 뽑아주세요. 손영민님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메일 주소를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셔야 되고 금요일날 연락이 되면 탈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와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없으면 탈락입니다. 꼭 전화번호 써달라 그러는데 전화번호 안 써주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번호 없으면 택배를 못 나가요. 택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꼭 써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